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God's law, 둘째 하나님의 긍휼, God's compassion, 셋째 하나님의 기적, God's miracle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시며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클라우센으로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 라는 뜻인데, 이는 조용히 우는 모습이 아니라 격하게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통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애곡하는 것과 같은 울음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을 생각하시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04일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자녀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여리고, 감람원 쪽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산 내리막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삭개오, 열두 제자,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일찍이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에 있는 성읍으로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이며 교통의 요지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며 샘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렸고 이곳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관세를 받는 세관이었던 국경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꽤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유일하게 삭개오의 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기쁜 마음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둑질한 것을 자신이 자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삶의 대전환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같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 나누어주며 장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결산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성과대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림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며 환호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찬양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친 것은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고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자들의 자리로 용도를 변경해 놓은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다시 원상 복구해 놓으시자 결국 산헤드린 고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의 알맹이는 모두 버린 채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논쟁은 첫째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둘째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셋째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논쟁을 끝내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위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대해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는
이 세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